왕이의 바이오 듀오 13 체험기. 듀오 펜 활용하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. 이제 원노트에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. 원노트는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 iOS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려면 아이튠즈 스토어 계정이 필요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려면 구글의 계정이 필요합니다. 마찬가지로 윈도우 8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합니다. 원노트에서는 필기 압력이 지원이 됩니다. 세게 누르면 굵게 써지고 약하게 누르면 가늘게 써집니다. 이제 원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일단 펜 모양을 눌러서 펜 설정을 해줍니다. 이번에는 세게 눌러서 써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약하게 써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세게, 다시 약하게 썼습니다. 이렇게 펜의 굵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필기체가 지원이 됩니다. 세게 쓴 것과 약하게 쓴 것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는 포토샵이나 김프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필기 압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 이제부터 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도 긴 버튼을 눌러서 지우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노트 애니타임 포 바이오와는 다르게 지워지는 부분이 표시되지 않고 바로바로 지워집니다. 여기는 다시 5를 쓰겠습니다. 앞쪽 버튼도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. 앞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. 영역이 선택되었습니다. 크기 조절이 위아래로 가능합니다. 오른쪽, 왼쪽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대각선으로도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원 안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 그림을 누르시면 확장 메뉴가 뜹니다. 여기에는 실행 취소, 태그, 복사, 삭제가 있습니다. 삭제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액티브 클립이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액티브 클립은 화면 캡처 프로그램입니다. 이 펜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. 펜의 앞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. 펜의 위치가 인식되는 상태에서 빠르게 두 번을 누릅니다. 그러면 액티브 클립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직사각형 클립, 원형 클립, 자유형 클립이 한 메뉴에 있습니다. 직사각형 클립을 선택하고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선택한 영역만 클립이 됩니다. 다시 펜의 위치가 인식되는 상태에서 빠르게 앞쪽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. 이번에는 원형 클립을 해보겠습니다. 원형 클립이 됐습니다. 다시 펜의 위치가 인식되는 상태에서 앞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릅니다. 자유형 클립을 해보겠습니다. 원하는 모양대로 클립을 할 수 있습니다. 별 모양으로 클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내용은 듀오펜 활용하기 세 번째 강의로 이어집니다.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